요즘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정부가 생활 민원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행정 처리는 뒤따르지 않아서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상가와 학원이 밀집해 있는 제주 시내 도로.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불법 주차한 차들이 점령했습니다. 지나다닐 때 많이 불편해서 뭔가 좀 짜증도 나고, 그리고 이런데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공간도 많이 좁아서 발도 젖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하기 위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분 간격으로 촬영해 등록 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시간 정보가 자동으로 단속 부서에 통보돼 불법 주정차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화 신고에 비해 훨씬 쉽고 간편해 제주 지역 신고 건수가 300건을 넘었습니다. 부산과 춘천 등에서는 이 시스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데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 자치 경찰은 지금껏 단한 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일 평균 한 150건이 전화 통화가 오고 현장 방문하는 인원이 있는데, 이거를 다시 시작하자니 조금 인력적인 효율적인 면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효과를 높이고 단속 인력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한 제도가 담당 기관의 무관심 속에 전시 행정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